자, 그럼 번호 순서대로 차례로 나와볼까? 네. 그리고 실내 안에 벗고 올라오도록 하고. 윤석이는 작년보다 2cm나 더 컸네. 성훈이는 3cm나 더 컸구나. 자두야, 똑바로 다시 한번 서볼래? 왜 작년보다 작게 나오지? 채자두, 넌 아래로 자라냐? 너 그러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윤석, 나한테 먼저 해도 되니까 나는... 돌돌아, 번호 순서대로 기록해야 되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 네, 선생님. 옆반에 57kg 나가는 애가 있다는데 누가 더 나갈까? 내가 볼 때 우리 반이 이길 것 같은데. 가리면 선생님이 볼 수 없잖니. 제가 정확히 봤어요, 선생님. 아, 그래? 민지야, 뭐야?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얼른 내려가. 그래. 에휴, 하나도 재미없어. 모두 조용히 들라고. 다음 사람. 민지야. 자, 모두들 주목. 오늘부터 학예의 장기자랑 준비를 시작할 거예요. 파트너는 여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정할 겁니다. 쪽지에 남학생들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각자 나와서 뽑아보도록 해요. 누굴 뽑았을까? 설마 그럴 리가. 아, 그럼 민지도 날. 나 같은 거 상대도 안 해줄 거야. 안녕. 이렇게 살 순 없어.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최자도. 야, 돌돌아, 오늘은 축구 어디서 할 거야? 놀이터? 난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아이, 뭐야,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선. 미안, 나 먼저 간다. 들어갔다.
안 맞던 건데 아주 쏙 들어갔어.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건가? 됐어! 누구세요? 어? 어? 민지야,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랬니? 돌돌아, 무슨 일 있니? 민지야, 나 너랑 포크댄스 추고 싶어. 내 파트너가 되어줘. 뭐라고? 민지, 너처럼 착하고 예쁘고 그런 애는 본 적이 없어. 돌돌아, 왜 그래? 신체 검사 날 날 위해 그렇게 해준 거 정말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이었어. 그거 친구끼리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 너 설마 이상하게 오해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땐 친구였으니까 이제부터는 더 친하게. 자, 뭐? 미안해 돌돌아. 너는 좋은 친구고 앞으로도 다른 애들처럼 그냥 친구일 뿐이야. 아니 당장 대답 안 해도 되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선. 내가 뚱뚱해서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뚱뚱한 친구는 괜찮지만 뚱뚱한 남자친구는 안 된다, 뭐 이런 건가? 오해하지 마 돌돌아. 나는 그냥. 민지야, 연습하다 말고 뭐해? 뭐야, 돌돌이 네가 여긴 웬일이야? 너 오시국에 뭐야? 나 성훈이랑 포크댄스 연습해야 돼. 미안. 그래 알았어. 귀찮게 해서 진짜 미안해. 미안해. 돌돌아. 저 녀석 왜 저래? 어? 아, 거참 이상하네. 돌돌이가 이렇게 며칠 동안이나 학교 빠지려는 아닌데. 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아플지도. 근데 정말 이상해. 왜 전화까지 안 받는데? 니네 아직 몰랐구나. 내가 교무실에서 들은 건데 돌돌이 전학 갈 거래. 그것도 아주 먼 학교로. 뭐? 돌돌이가 전학을 간다고? 누구세요? 저는 민지라고 하는데요. 혹시 돌돌이 집에 있나요? 민지,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돌돌아, 내가 네 포크댄스 파트너 해주면 되는 거야? 뭐? 나 때문에 네가 전학까지 가는 거 바라지 않아. 우리 더 친하게 잘 지내보자. 정말이야? 그럼 나는 민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자, 그럼 줄 서볼까? 학교의 최종 리허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너 찾아도 일부러. 일부러라니 섭섭하다 얘. 짠짠짠짠. 어? 아, 돌돌아, 안무가 다 틀렸잖아. 괜찮아, 괜찮아. 저런 거 처음이야. 느낌이 안 좋아. 그럼 민지야. 잖아 정말. 민지야, 괜찮으면 나 좀 도와. 안 돼! 뭐? 그래 자두야, 네 말이 맞아. 역시 이대로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나 갔다 올게. 그래, 다녀와. 그렇잖아도 내가 사주려고 했는데 아까는 실수해서 미안했어. 할 말이 좀 있어서 보자고 했어.
그래? 마침 잘 됐네. 나도 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먹을래? 됐어. 안 먹어. 돌돌아, 지난 2주 동안 너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너 참 좋은 아이더라. 상냥하고 친절하고. 에이, 무슨.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니야. 정말로 넌 알면 알수록 착하고 좋은 아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오 마이 갓! 어? 설마 네가 나한테 빠진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어? 민지야, 실은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 미안, 우리 헤어지자! 아무래도 민지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뭐라? 내가 너무 성급했어. 나 오늘 학원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 학교에서 보자. 지각하는 줄 알고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왔어. 뛰어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물 한 잔 마셔요. 아, 고마워. 돌돌이, 네가 왜... 왜긴, 우린 친구잖아. 너 혹시 이 물에 설사약 탄 거 아니야? 설사약이라니? 친구 사이에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 진짜지, 너? 그럼 그럼. 근데 자두는 언제 봐도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 안 그런 얘들아? 그럼 그럼. 그러게, 자두는 항상 활기가 넘쳐서 좋아. 맞아 맞아, 건강미인이야.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네. 자두야, 그게 어? 아니고 아마 내일이 그날이라 그러는 걸 거야. 그날이라니?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잖아. 뭐?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래,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야. 아, 벌써 발렌타인데이구나. 근데 돌돌이 아까부터 왜 저래? 내가 작년에 돌돌이랑 같은 반이었잖아. 근데... 어? 내가 아까 죽물 다 마셨죠? 설사약 탔을까봐 그냥 쏟아버렸거든? 이제 그만 신경 끄시지. 아참,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그리고 이따 집에 갈 때 같이 가자. 민지 너도. 우리가 왜 너랑 같이 가냐? 그거야, 요즘 워낙 나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내가 이 연약한 너희들을 보호해주려고 그러지. 그럼 이따가 보자. 쟤가 지금 우리한테 뭐라는 거냐? 그때 반 남자애들 중 유일하게 돌돌이만 혼자 초콜릿을 받지 못했었거든. 저 녀석 맨날 여자애들만 괴롭히고 다니니까 그렇지. 그러게 평소에 잘해야지. 이제 와서 저러면 뭐가 달라진대? 근데 자두야, 넌 누구 줄 거야? 주긴 누굴 줘. 내가 먹기도 아까운 초콜릿을 왜 남한테 주냐? 있으면 그냥 나 혼자 다 먹어야지. 그래, 자두답다. 그러는 넌? 누구 주고 싶은 사람 있어? 내가 초콜릿 같이 사러 가줄까? 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주려고. 어, 뭐야 이 분위기는. 뭔가 냄새가 나는데. 왜 그래 자두야. 민지, 너 사랑에 빠진 거 맞지? 냄새가 나는데. 그런 거 아니야. 난 이만큼 크게 만들어서 한 입에 다... 어? 야! 제자도! 공 좀 이리로 타줘! 이거 와서 직접 가져가! 누구 보고 명령이야! 너
넌 무슨 여자애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냐? 나비사, 목소리가 크든 말든 무슨 상관이래? 아, 그건 그렇고 난 싸구려 초콜릿은 질색이니까 백화점 가서 사와라. 그러면 뭐 너의 성의를 봐서 굳이 거절은 하지 않을게. 아! 참나, 그런 일 없을 테니까 너야말로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넌 또 뭐냐? 자두가 산 초콜릿은 내가 받을 거라서 말이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내일 자두한테 초콜릿 받을 사람은 바로 나 반장 이윤석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턱 모르겠네. 자두 초콜릿은 내가 받을 거라니까. 야! 너 정말 나한테 혼나볼래? 어디 한번 또 덤벼보시던지.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민지야 가자. 밥맛 떨어진다. 응? 좋아! 그렇다면 결투다! 누가 겁낼 줄 알고? 근데 자두야. 어? 왜? 너 정말 아무한테도 초콜릿 안 줄 거야? 아, 민지야. 아, 그럼 오늘 나도 니네 집에 가서 너랑 같이 초콜릿 만들면 어떨까? 진짜? 아무한테도 안 줄 거라면서. 아, 갑자기 주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서 말이야. 여기요. 잘 먹었습니다. 잘 가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야? 누군데 누군데? 안 가르쳐줄 거지롱. 잘 봐, 자두야. 이렇게 초콜릿을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어주면. 아, 맛있다. 어, 자두야, 네가 다 먹으면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 괜찮아. 아직 이렇게 많은데 뭐. 어? 너도 참 정성이다. 근데 왜 상자가 세 개야? 그냥. 솔직히 말해봐. 아, 잠깐! 설마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세 명이나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딸기야, 넌 받았냐? 받았지? 정말? 오늘 아침에 우리 엄마한테. 네가 그럼 그렇지. 난 말이야, 어른들이 초콜릿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상술에 우리처럼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야, 이거 받아. 어? 아, 고마워. 왔구나! 민지야, 안녕. 안녕, 좋은 아침. 민지야, 얘들 왜 이런다니? 너한테 초콜릿 받으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이없고. 야! 내가 만든 초콜릿은 하나밖에 없거든. 좋아! 너희들이 정 내 초콜릿을 받고 싶다면 내 가는 테스트에서 통과한 사람한테 줄게! 뭐? 오늘의 미션은 바로 저 구름 사다리 건너기! 1분 안에 제일 먼저 건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준비하시고 시작! 쭈꾸 으아!
도련님! 다들 그만! 어차피 셋 다 1번 안에 못 들어왔으니까 이번 경기는 무효! 민지야! 발렌타인데이인 사랑하는 사람한테 초콜릿 주는 날 맞지? 그렇지! 그 말은 우리들 중 있다는가? 자두야! 결정했어? 넌 나를 제일 사랑하거든. 역시 자두라니까. 얘들아, 우리 축구나 한판 할까?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 아니에요. 오랜만에 실컷 뛰어는거려. 재밌었어요. 가요, 우리. 도련님. 올해도 빵개라니. 우리도 빵개. 슬프다. 자두야! 민지야, 왜 이렇게 늦었어? 뭐 좀 놓고 오느라고. 아, 참, 너 초콜릿은 줬어? 어? 아니, 뭐 그냥. 자두야! 민지야! 축구하자! 좋아, 다 덤벼! 민지야, 빨리 와! 알았어! 간다! 왜 네 맘대로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 집에 나가자. 뭐지? 남의 자리에 이런 거 흘리고 다니는 녀석이 도대체 누구야? 이건 내 이름인데. 초콜릿이다. 나도 초콜릿이다. 받았다. 야호. 늦었는데 바람까지 안고 뛰니까 더 느려진다. 자두야, 너 5분 늦었어. 알아, 오늘 그놈의 바람 때문에. 어? 이게 뭐지? 민지야, 이거 내 편지야?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색깔도 그렇고 혹시 연애 편지 아닐까? 뭐? 연애 편지? 나한테 말이야? 가만, 보낸 사람이... 없잖아! 받는 사람도 없고! 네 자리에 있었으니까 네 거겠지! 읽어봐! 그럼 한번... 학기 초부터 지켜본 당신의 모습은 순백의 천사! 이거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이 도시는 외로운 섬, 나는 야 로빈슨 크루소! 고독한 내게 유일한 사랑이 되어줘. 야, 이게 뭐야! 완전 낭만적이야! 자두야, 부럽다. 부럽긴, 로빈슨 크루소가 누군진 몰라도 이건 장난 편지가 분명해. 걸리기만 해봐, 내 그냥. 가만, 만약 장난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보낸 거지? 어? 가만히 있자. 돌돌이 저 녀석 며칠 전에 간만에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던 날이었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던 그 사건으로 마구 당황하고 있던 그때. 자. 평소 안 그러던 녀석인데 말이야.
딸기도 엊그저께. 제자도 잘 썼다. 나의 하나뿐인 연필이 그 지경이 돼서 매우 분노하고 있던 그때. 야! 어떤 녀석이 내 연필을! 자두야. 평소 안 하던 짓을 했단 말이지. 그러고 보니 성훈이도 어저께. 그 유치한 장난에 희생양이 돼서 모두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을 때. 야! 어떤 녀석이 그랬어? 일어나. 어? 성훈이가 원래 자상하긴 하지만 왠지 그날엔 느낌이 좀 남달랐어. 도대체 누구야 누구? 자! 어? 뭐야 느끼하게 시리. 가만, 혹시 이윤석? 제자도 잘 썼다. 웃기고 있네. 저 녀석은 절대로 아니야. 자두야, 갑자기 왜 그래? 근데 이거 장난이겠지? 그래, 그럴 거야.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뭐야, 나도 꽤 이쁘잖아? 그래, 이 정도면 누군가가 반할만도 하지. 그럼 이게 진짜로 러브레터라고? 저기 언니, 나 숙제해야 한단 말이야. 나도 숙제. 지금 그깟 숙제가 중요해? 나도 미미 너처럼 좀 화사해지자고. 얼굴 땡겨서 더 이상 못 자겠네. 야, 최미미, 일어나봐. 아직도 10분 안 지났냐? 아직 안 됐나? 언니 미안해. 왜? 아직 멀었냐? 더 해야 돼? 그게 아니라 2시간 됐어. 뭐? 2시간? 너무 많이 하면 얼굴 상할 텐데. 왜 잘 안 되냐? 너무 오래 돼서 완전 굳었나 봐. 갔지? 이상하네. 내가 분명 어제 감자를 사왔었는데. 어? 너 얼굴이 왜 그래? 야! 응? 아무것도 아니야. 여드름 나려나 봐. 응? 벌써 여드름이? 오늘 저녁에 데이트 있으신 분들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 오늘 비 온다니까 둘 다 우산 챙겨. 에이, 귀찮게. 잠깐! 우리 집 우산이라면. 하나는 우산살도 부러지고 구멍까지 난 낡은 우산. 하나는 얼마 전에 아빠가 사온 최신식 2단 자동 우산. 그렇다면 자동 우산! 어디? 언니 진짜 치사해! 그래? 그럼 가져가든지. 정말? 우산 짱짱한데? 최자두, 너 이 녀석! 자꾸 동생한테 그러면 혼나! 빨리 학교나 가, 이제!
간다고요. 가. 내 편지 읽어봤니? 가만, 이건 승목이 목소리인데? 뭐야, 승목이 너였냐? 이런 이런, 전혀 예상 못했는걸? 자두야. 자식 부끄러워하기는. 정말 감쪽 같았어. 아무튼 이쁜 건 알아가지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좋았는데? 아니, 자도 네가 아니라 민지한테 쓴 거라고. 그래, 당연히 민지한테 쓴. 뭐 싫어? 민지? 그래, 나 민지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아니라 민지라고! 미안해, 자두야.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편지가 이쪽으로 넘어갔나 봐. 민지야. 어? 나랑 사귀어줄래? 애들 다 있는 데서 부끄럽게. 우린 아직 어리잖아. 이것들이 저기 구석에 사람 말이야! 차렷! 경례! 우산 가져왔어? 어, 저 뒤에. 응? 내 우산! 이게 어딨어? 어디 간 거지? 안 돼! 비싼 우산이란 말이야! 네 우산 아까 윤석이가 쓰고 가던데? 뭐? 이윤석이! 저기 자두야. 윤서, 오늘 같은 날 넌 잡히면 끝이야. 야 윤서, 너 내 우산 가져왔지? 조그만할 때 내놔라. 아깐 급해서 말이야, 잘 썼다. 어? 이윤서, 네가 네 명을 재촉하는구나. 그렇다. 하면 나란 남자, 이렇게 해서라도 널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게다가 제자도 너만을 위한 깜짝 이벤트도 있기 때문이지. 나 오늘 드디어 다들 너에게 내 마음을 고백할 거라고. 자두야, 어? 어쩌려고? 엄마야! 어? 야, 이윤석, 너 설마 이윤식은? 그래, 그 설마야. 사실 난 너를 저주하고 있었던 거냐? 진짜 둔하다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긴 뭐가! 야, 자두야! 날씨 진짜 좋다. 아이들하고 야외 수업이라도 나갈까? 이제 빨리 좀 내놔! 내가 뭘 말라고 했지? 제자도 김선절 당장 그만두지 못해! 요즘 들어 여러분들을 보면 친구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마니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니또는 이탈리아어로 수호천사라는 뜻이에요. 제비뽑기를 해서 이름이 나온 친구한테 일주일 동안 수호천사가 되어주는 거죠. 멋지다! 수호천사? 그런데 마니또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상대방한테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친구 모르게 도와주고 지켜주는 진짜 천사가 되어봅시다. 어머, 재밌겠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재밌긴 뭘. 제비 잘못 뽑으면 일주일이 괴로울 텐데. 자, 그럼 앞에서부터 차례로 나와서 뽑아볼까요? 자두 안녕. 아하, 너 자두구나. 원래 먼저 인사한 적 없잖아. 많이 또란 게 미리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나 맞구나. 개구리 돌 맞는 소리 안 해. 어제 싸운 것 때문에 그냥 먼저 인사한 것뿐이야. 아, 시끄러 정말. 대화 참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유치원생들처럼 왜 이러실까? 너 많이 또 이 중에 있지? 우리한테 먼저 말 건 적 없잖아. 오늘 주번 누구야? 쓰레기통 안 비웠어. 네 많이 또 주번이구나. 어? 쓰레기통 안 비워서 혼나기 전에 알려주는 거지? 뭐? 민지야, 어제 빌려준 산수공책 돌려줄래? 어? 어머, 깜빡했다. 민지, 넌 나 아니구나! 수호천사라면 안 가져올 리가 없잖아! 농담한 거야, 가져왔어. 오늘은 지난주에 내준 조별 과제에 대해 여러분끼리 토론을 거친 후 발표를 해볼 거예요. 어떤 훌륭한 발명품을 가져왔을까? 정말 기대되는데요. 다들 하나씩 만들어 왔지? 내 거 보고 기절들 하지 말라고. 민지는 알고 있지? 얼마 전에 장롱 밑으로 500원짜리 굴러 들어가서 해먹었었잖아. 그럴 때 쥐는 안 건드리고 500원만 꺼낼 수 있는 동전 컬렉터! 그게 발명품이냐? 저기, 훌륭하긴 한데 자두야, 동전은 자석에 안 붙거든. 아니, 안 붙는 거 둘째치고 그게 장롱 깊이 들어가기나 하겠냐? 이거 상단이거든. 요렇게. 그래, 천장까지 닿겠다. 야, 저게 진짜 이기. 괜찮은데 왜들 그래? 우리 조는 이걸로 결정하자. 뭐라고? 네 많이 또 최자두구나. 자, 이제 각조 발표자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저희 조 발명품은 동전 콜렉터입니다.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길이 조정도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떨어져? 부반장 많이 떠는 딸기. 자두야, 집에 있니? 어? 우리 놀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어디로 갈 건데? 밤 따러 가자. 흥, 그거야 네 생각이고.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오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겉보단 난 밤 따러 갈래. 저도 많이 똑같었나? 윤석인 녀석인가? 와, 이야, 밤 진짜 많이 열렸다. 오길 잘했지? 밤 잔뜩 따서 신나게 구워먹자. 어? 야, 이걸로 치면 되나? 넌 그걸로 해. 헤이, 나는 따로 준비해왔지. 자석이 꽤 무거워서 후려치면 바로 떨어질걸. 내 발명품 달라고 한 게 이것 때문이었냐? 왜? 내가 이걸로 진짜 동전이라도 꺼내려는 줄 알았냐? 간다, 삼단 편시! 저 자식이. 어?
자기야 괜찮아? 어머나 이걸 어떡해. 자기야 걸을 순 있겠어? 괜찮냐? 야 이윤서! 네가 괜히 밤 따라오자고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자도 많이 떠라도 되냐? 어? 어라? 비 온다! 우리 빨리 가자 어서! 비 때문에 물살이도 거세졌어. 자두는? 왜 이렇게 미끄러? 여기 네 천생도 건너다니는 곳인데 너 바보냐? 이게 진짜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혼자 건너도 되거든. 자, 야! 자, 업혀. 뭐라고라? 업히라고. 비 쏟아지잖아. 빨리. 내가 미쳤냐? 길 막지 말고 저리 비켜. 헐. 야! 고민해. 뭐야 저 녀석! 혼자 갈 수 있다고! 자꾸 움직이니까 너 무겁잖아! 야, 진짜 안 내려놓을 거야! 내려달라고! 어? 뭐야, 벌써 비가 그쳤잖아. 야, 괜찮아! 눈 좀 떠봐! 얘야, 정신이 드냐? 아저씨, 괜찮은 거죠? 괜찮을 게다. 호흡도 정상이고. 놀라고 물 배차서 그런 거야. 그래도 이럴 땐 인공호흡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공호흡! 여기,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지나가다 뭔 소린가 해서 봤더니 또 최자도 일행이었구나. 한심해, 정말. 저리 비켜. 아쉽다. 일주일 동안 스릴 있었는데. 아쉬운 거 좋아하네. 내가 그놈의 마니또 때문에. 당장 안 좋아 그건. 좋은 아침이에요. 벌써 마니또가 끝나는 날이네요. 네. 마지막 날인 오늘은 마니또가 누군지 드디어 공개할 수 있답니다. 그동안 궁금했었죠? 친구에게 정체를 밝히세요. 이윤석. 정말 끈질긴 악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반장. 재미없었어요. 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자기 이름 뽑을 수도 있는지 몰랐어요. 최자두. 내가 그 애 살렸죠. 은희. 혼자 잘 사는 애라 지켜줄 일이 없었어요. 집에 가서 이름 지우고 최자두라고 써넣었어요. 선생님, 그만 마니또 했다면서요? 마니또요? 했죠. 며칠간 싸움도 없었고 아이들이 정말 서로를 아끼게 됐지 뭐예요. 선생님, 최자두랑